안녕하세요. 저 마정훈입니다. 지금 이 그리는 거 이렇게 쭉, 이제 보셨을 거예요. 어떤 보시면서 그 채색 하는데 뭔가 좀, 힘들어 하는 것 같기도 하구나. 뭐 이런 생각도 혹시 하셨어요? 지금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고상한, 뭐, 요런 그림. 그게 참 화려하면서도 고상한 게 쉬웁니까? 이든지 그런 생각으로, 이 그림을 그렸어요.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,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. 그건 욕심은 아닙니다. 연구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, 예, 마음을 먹고 그림에 임하게 되면 그림이 좀 즐겁고 조금 덜 지루합니다. 그림도 같은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리면 지루하죠. 그래서 어떤 창작 의미예요. 그게 뭐 새롭게 뭐를, 예, 화려한 고상함 뭐 이런 거,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, 이제 그런 걸 추구해 보자는 생각. 생각도 못합니까? 뭐, 그렇게 해갖고, 이제 그리러 나가면 조금, 그러니까 그 어떤, 이 그리는 힘든 이런 걸 잊어버리고, 뭔가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. 그래서 조금 뭐 자찬 같으네? 지금 하다 보니까.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그렸는데요. 글쎄요, 지금 아직은 이제 제가 이렇게, 영상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,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, 어떨지 모르겠네요. 좀 흐릴 것 같기도 하고. 사실은 이렇게 흐린 그림이어야만, 이제 사실 이 한국과는 배접을 해야 되잖아요, 배접. 밑에 하얀 종이 이렇게 받치게 되면, 받쳐서 착! 이렇게 풀로 붙이면 이게 색깔이 배로 진하게 드러나요. 그래서 한이 정도면은 지 하얗게 딱 받쳐주면 이제 화려하게 될 겁니다. 이런 이파리나 이게 이제 벚꽃이라고 하얗게 그렸고 이렇게 연두에 가깝게 하고 이런 거 너무 빨개서 이렇게 조금 철쭉인가 뭐 이런 거예요. 이게 이렇게 그렸는데. 글쎄요, 어쨌든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. 좋게 좀 봐주세요.
예, 지금 이 그림을 끝내려고 그러다가 다시 이걸 좀 그리던 걸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. 힘이 없어요, 그림이. 그게 너무 그 고상한 그런 색깔, 은은한 거, 뭐, 이렇게, 그러면서 좀 이렇게 힘 있기를 기대를 했는데, 힘을 줘야 힘이 있죠. 그냥 모두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색이 돼 있기 때문에, 그릴 때는 그냥 그 어떤 그 화려한 고상함, 이걸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그려놓고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 너무 흐리고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끝내려고 그러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이게 좀 수정을 좀 했어요. 했는데 그 뒤돌아오기 전 그림을 잘 기억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까만 부분, 이런 부분, 이렇게 이런 부분, 이런 부분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힘을 딱 줘서 조금 더 진하게 해봤고요. 요 가운데 소나무 조금 더 진하게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출 수밖에 없는, 이제 끝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실정입니다. 그래서 그림이 새삼스럽게 요즘에 와서 많이 어렵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거는 저 자신도 지금 반성을 해보면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. 이거 늦게 이거 그림 그려서 모든 분들한테 칭찬받고, 저 자신도 뭔가 세상에 없는 좋은 그림 하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, 그런 욕심이 있죠. 그게 너무 이제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좀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끝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